폴로 프라이드 치킨 앞으로 왔는데요. 제프리 형이 가장 좋아하는 방콕의 음식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. 여기에서 조리를 대부분 하고요. 바로 옆에 실내 에어컨이 나오는 곳으로 가겠습니다. 네,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방금 전 위치보단 여기 위치가 나와요. 네, 그랩 2022 이 마크가 있는 데가 그래도 현지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제가 가볼게요. 네. 너가 한 마리 먹을 수 있어? 주문은 프라이드 치킨 반 마리랑 네. 요거 비프 두 개? 아니 목살 그리고 솜땀 이렇게 세 개를 주문해볼게요. 오늘 여기 저녁은 폴로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올해도 미슐랭 23년대에도 선정이 됐다. 23, 22, 21 계속 몇 년 째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. 많은 연예인들이 물론 왔다 갔죠. 물론 백종원 아저씨도 왔다 갔습니다. 그래서 이 방콕에 오면은 꼭 먹는 집이에요.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저기 한 테이블, 두 테이블 한국 사람들이 두 테이블 정도는 있는 어쨌든 오늘도 Cheers! 아주 맛있습니다. 치킨 반 마리, 솜땀, 그리고 목살. 뭔가 항정차 같은 느낌이죠? 맞아. 먹기 전에 취하는 게 한 번 더. 나 저번에 혼자 이거 혼자 세 개씩 시켜서 다 먹었네. 항정살이에요, 항정살. 맛있다. 생물 군지 솜땀 맛있다? 프라이드 치킨이라도 양념이 프라이드 치킨이긴 한데 뭐라고 하지? 구운 치킨 느낌이네요. 요번에 구운 국내보다 나은데요?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면 어떡하나. 엄청 유명한데 한 마리 시켰어도 좋겠지. 마늘 있는 거 좋아? 싸다. 기다려야 돼. 기다리기 시작해. 따라해봐. 이거 넣으면 네. 면방 고기 가지고 돼지 목살 이거 아끼게 돼야 맛있습니다. 오케이. 솜땀은 어때요? 맛있어요. 이것도 아삭아삭한 게 제가 생각했던 그 맛이에요. 고기 먹고 막 이러다가 조금 갈 때 딱 먹으면 상큼하게 다시 리플레시 해주는 뭔가 아쉬운 표정인데 항상 알죠. 근데 어저께도 이제 안 먹고 말렸어. 오늘 여기까지. 안녕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약간 식당 근처에 있는 룸피니 공원입니다. 밤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조깅과 산책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. 뭐 구글에 찾아보니까 여기서 운이 좋으면 2m가 넘는 대형 도마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가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 좀 해. 한국처럼 야외 운동기구들이 있네요. 아우 더운데 열심히 쉬네. 이렇게 야외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쉬는 공간인가 봐요. 오늘 아침 찾아온 이곳은 고기국수, 갈비국수가 유명하다는. 와, 이렇게. 살살 잘 다뤄라. 되게 유명한 맛집이고요. 미쉐린 많이 붙어놨고, 가격은 기본 한 100바트 비빔입니다. 고기는 많네요.
그리고 요게 양은 얼마 안 되긴 하는데 고기는 역시 맛있습니다. 여기는 와인 피니 오늘도 취해요. 아침인데 딱 한 젓가락 들었는데 끝이에요. 면은 우물 저희가 이거 먹으려고 한 시간을 걸었나 이제 공부 운동한 거죠. 하나 엄청 많아. 양념 넣은 게 맞는 것 같아요. 모든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고. 이 양념도 존재에 이유가 있기는 거네. 지랄하고 자빠졌네.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하고 한 입에 넣을 수 있는데 맛없어서 이렇게 까닥까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아서 슥 돌려서 하면 한 젓가락이거든. 최대한 즐기려고. 이게 맛이 있는데 막 엄청 우와 이거 와 이거 나네 이런 느낌. 뭐 향도 엄청 와. 많이 먹었다. 아 이거 먹고 이제 걸어와. I don't know. Yes, I just let him go. 저 이거 내가 다 먹은 것 같아. 아니야 나 많이 먹었어. 아니야. 와 콜라. 콜라 먹어서 그래. 왜 이러는 걸까요? 먹으려면 무슨 먹어야 돼? 아, 이거 가격도 얼마인지 안 먹어보고 싶어. 다 먹었습니다. 이건 얼마예요? 8바트. 월드 버스. 네, 딱 봐도 지금 6.5년가. 노후화가 좀 된 버스긴 한데